뭔가 방패를 들고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패링을 하기 위함이다. 슈슈. 패링. 격투기나 검투 등에서 상대의 공격을 자신의 몸이나 무기 등으로 쳐내는 동작입니다. 특히 게임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타이밍에 맞춰 상대의 공격을 쳐내면 완전 회피 혹은 반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관장님을 모셔왔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창검동원 관장 박상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패링이라는 기술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좀 하셨군요. 그래서 검도에도 이런 패링이란 그런 기술이 받아치기, 상대의 공격을 방어 바로 즉시 반격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저희가 패링 기술들 몇 개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한번 배우러 가 보시죠. 게임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완전히 뭐 공격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보다 한 등급 이상 이렇게 위에 있지 않으면 사실 이 패링 기술이 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게임이랑 비슷한 점은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치. 이제부터 패링 대결을 한번 과장님과 패링 대결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링 대결을 한다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링 대결의 룰은 한 명은 3분 동안 일방적인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패링 공격만 해야 합니다. 총 공격 횟수에서 패링 공격을 성공한 비율이 높으면 승리합니다. 뭐 결과는 당연하겠지만 과연 7단 선생님의 공격을 몇 개나 받아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맞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공포감이 드니까 섣불리 칼을 뻗을 수가 없었어. 뒤로 물러나거나 기다려치는 것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관장님에게 머리를 칠 수가 없겠다. 기다렸다 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부담 속에서 치다 보니까 놀래기도 좀 놀랬습니다. 수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재밌었습니다.